정신 못 차리게 한번 해줘요. 망치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깡캐스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팟캐스트.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피터 사이즈님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38만 9만 유튜버 피터 사이즈입니다. 예. 야, 89만 유튜버 분이 저희 첫 깡캐스트에 나와주셨습니다. 간지 오라이트 한번 해주세요. 오라이트 그냥 피터 사이즈님한테 제가 약간 궁금했던 거를 오늘 가볍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패션이 많잖아. 아메카지, 뭐 캐주얼, 스트릿, 나는 이 스타일로 입문했고 이게 제일 좋다. 아, 옛날에는 이제 남친 룩 스타일.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일까?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런 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여자 시선에 맞춘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이 웨이.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하지만 이제 이런 코피바지 입으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아, 저 새끼 나를 여자라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I don't care. 뭐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은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입고 싶은 마이웨이로 간다. 그렇죠. 그렇게 입어도 넌 날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연락 오는 여자분들 맞나요? 아, 거의 남자고요. 고추들. 괜찮아. 우린 다 고추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 야, 천 명이야, 형. 와, 말 안 된다. 와, 역시 피터 사이즈. 간지 오라이타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형 어떻게 한번 제가 새끼야 강좌 한번 들려드릴게요. 새끼야 한번 내가 한번 따라하고 싶다. 복식호흡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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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너무 사갔다 지금. 새끼야 하다가 이제 콕콕 인스타 오케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대로운 패션 생활님. 정대형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대님이 저희 라이브 방송을 들어갈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정대형이 서운해할 수가 있어. 형이 제 패딩 빌려갔잖아요. 그거 회수하러 온 거야. 일수품 느낌으로 개인도 집에서 이 새끼들 개놈 새끼들 납대고 지들끼리 방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쫑팽이처럼. 예? 아시겠죠? 개놈 새끼들. 기회가 된다면 쫑대형이랑도 이 캐스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 형은 좀 이제 좀 너무 세지. 무서워 솔직히 나도 무서워 그 형. 이해하면은 그게 농인지 알아. 근데 쫑대형 전화 왔어. 아, 형 또 방송각 잡는다. 저기 죄송한데 말 안 된다 이분아. 뭐 둘이서 방송하고 있어요. 피터 사이즈님 또 이게 고인문을 버리는 성격이라서. 아, 그건 아니고요. 제 발언이 어떻게 좀 자극이 되셨나요, 선생님? 제가 좀 이게 좀 으뜬 기분이네요. 아, 네, 선생님. 네. 피터 사이즈님이 약간 좀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또 몇 마디만 나눠도 또 괜찮더라고. 선생님, 저도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아, 근데 좀 너무 착한 척 좀 싫어가지고. 피터 사이즈님 좀 싸움 잘하시는 건 아는데 용기 내서 얘기해봐요. 무섭습니다. 보기 좋아 전화했어요. 술먹은 상태라서. 네. 방송 잘하시고. 네, 형님. 네. 이제 이만 하시고 이제 쉬시죠, 형님. 네, 취하신 것 같아. 네, 형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전화로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취객이 이 정도면. 술 먹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 실례야. 실례라고요. 전화 끊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약간 죄송한 게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잠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점령하겠습니다. 야, 아까 전에 피터 사이즈 캠빨이라고 했던 새끼 어딨어? 나와. 뒤졌다. 아까 전에 피터 사이즈 학원 개길이라고 한 새끼 어딨어? 남의 유튜브 점령하니까 기분이 매우 약간 좀 좋네. 60만 유튜버에 어떻게 뭐 동영상 다 삭제해 이거? 정신 못 차리게 한번 해줘요? 나이키 좀 사줘. 모르겠어. 내 채널 아닌데 나한테 돈이 한 거 아니니까 얘기 답변 안 해줄 거야. 너 돈 말렸어. 형은 뭐 얘기 안 할 거야. 안녕하세요. 멀리서 쉐키아가 좀 들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까 복식호흡 한번 해줬어요. 제대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깡캐스트 1화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깡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큐트로 마무리할까요? 큐트. 컴퓨터 이거 맞춘 거 아니야, 쟤는?
깨끗해 보이는. 안녕하세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 거야? 말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난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오늘은 일단은 오늘 지금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어.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깡캐스트 두 번째 날입니다. 벌써 키키키 거리는 거 보니까 뭔가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패션 유튜버의 원조 지금 시조새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망치 없나요?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 오늘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션 유튜버의 원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짱구대디. 짱구대디님도 맞지만 네. 바쁘셔서 제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론 패션생활입니다. 패션생활이요? 네, 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대님이 망치까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망치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망치 들게 하지 말고 알겠어? 역시 또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엄청 좋은 망치가 있어요. 개놈시키야 해주세요 있어가지고. 개놈시키야. 근데 여기 또 이제 구독자분들은 조금 착하고 성실하고 위트 있는 깡 스타니스님의 어떤 구독자분들이지만 저는 약간 이제 욕을 하는 본심이 아닌데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고 사실 이 개놈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 건데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욕쟁이로 돼 있고 막 욕쟁이 같아가지고. 이름도 약간 비슷해요. 대헌이고 대현입니다. 대현과 대현 방송입니다. 짝대기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다르네요. 성격도 다르고. 깡님은 평소에 욕하시나요? 남겼는데 아니 욕해요 진짜. 욕 욕은 할 줄 모르고 어색해요. 욕하는 게 전혀 상상이 안 돼.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아 욕은 해봤는데 그 있잖아요 멋나. 멋나? 존나? 존나. 참 진짜 패드립 안 해보신 패드립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패드립을 해요? 저도 패드립은 할 수 없어요. 이 패션을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났죠. 일진이라는 친구들. 저는 일진이 아니었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한테 여자들도 있는데 야 너 옷을 왜 이렇게 못 입어? 이렇게 한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쪽팔리고 막 숨고 싶고 하도 못내 싸움도 제일 잘해서 그때 이후로 집에 가서 막 나갈 때 옷 8번씩 갈아입어 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엄마 화장품 막 발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옷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 친구도 나중에 커서 만났는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 망할 놈들은 진짜 괴롭힌 애들은 기억을 못해. 이거 망치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열심히 해서 반년 만에 다 조용히 시켰죠. 여자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버디버디라고 있었는데 버디버디 들어가면 바로 똑지가 잖아요. 약간 패션으로서 내가 도움받은 게 있다면 패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패션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남자는 꾸며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이러잖아요. 남자가 만약에 옷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성분과 할 말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 내가 옷을 관심 갖게 되면 내 옷을 찍어야 되잖아. 찍으려면 예쁜 곳에 또 가야 돼. 예쁜 카페나 밥집.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안 꾸미면 손해야. 이제는 점점 이제 화장하던 초등학생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고 이미 대학생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들 메이크업 꾸미는 거 못하면 바보야. 그리고 경쟁력이죠 이제는. 그렇죠. 네네. 끝으로 나에게 패션이란? 또 다른 나를 알게 해준 어떤 장르? 아니 자꾸 누가 90년대식 방송이라고 1편, 2편, 3편으로 여러분 남겨져 있는데 2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정대님과 피드백 해드리는 컨텐츠 진행할 거예요. 망치 맛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변태예요? 아니 무슨 망치 맛을 망치 맛 보고 싶어요. 와. 일단 저는 저 사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 사진만 봐도 밑에 뭐가 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좀 뭐가 자신만의 사생활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옷장이야 옷장. 봐봐요 사진 찍어 봐봐요 다. 거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깔끔한 스타일을 입으시네. 저는 이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해주세요. 그냥 흰밥 같아요 흰밥. 이거 봐봐요 맨 위에 오른쪽 반팔. 뭐예요 이게? 이게 좀 뭐가 꾸민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냥 엉덩이 간지러워 긁는 것 같잖아요. 후들겨 맞고 싶습니다도 있어가지고 저런 분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를 얼마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도 착한 사람인데 군인 친구분이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근데 핏 괜찮네. 군인 군복 예쁘게 입었다. 하면 안 되잖아. 미안. 방금 재방송인 줄 알고. 왜냐면 이러면은 너무 장난쳐. 이 세계로 뭘 봐달라는지. 망치로 때려주세요.
어우 뭐 디카프리오가 있네. 어 역시. 이 사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치가 떨어지는 사진이죠. 아, 네. 오케이 망치 하나 받고 시작. 봐봐요. 관리될 줄 알았어요. 저렇게 보니까 너무 상반된 디카프리오의 사진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편 더 재밌는 3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3편이 기다리고 있냐면 뭐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네. 패션 이런 것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우리가 반대로 해보자.